Times. 네, 이번엔 아름다운 336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쁘게 빨라요. 네, 336.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알아봤잖아요. 그 뒤쪽에 이제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네. 모델이 분화가 되는지를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그 가장 그 최초의 이게 기본이 되는 모델은 역시 335죠. 335. 335가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1958년도에 이제 출시된 모델이고요. 아유, 오래도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5에서 이제 저희가 336 얘기를 할 때 ES-336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ES-336이 1996년도에 나온 기타예요. 96년도에 나오고 이건 또 좀 비교적 덜 됐네요. 네네. 그리고 그게 2001년도에 이제 CS-336으로 교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커스텀샵의 악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카브드 토널리 카브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판 그대로의 솔리드판을 체인버드 깎아낸 거죠. 깎은 다음에 탑을 얹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뒤에 6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깎는 걸로 깎는 체인버드 걸로. 하는 걸로 돼서 뒤에 5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풀사이즈 세미할로우 네. 9가 들어가면은 스몰사이즈 세미할로우인데 하판 6이 들어가면은 스몰사이즈 세미할로우인데 하판이 아니고 원판. 원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4가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네, 업스케일. 네, 옵션이 네. 스케일이 좀 더 커진다. 네. 그래서 뭐 골드 하드웨어가 들어가거나 뭐 로타리 스위치, 스테레오 등등등이 올라가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편하네요. 네. 미리 예상을 스펙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만드는 값은 6이 제일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토널리 카브드라는 그 공법 자체가 손이 많이 가는 공법이기도 하고 네. 목재를 원판으로 저만한 걸 구해야 한다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어쨌든 336이 기본 모델이고 356이 고급화된 모델이라면 356이 더 비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336이 안 비싼가 해서 보니까 얘는 피겨드 탑이에요. 아, 여기 그러니까 예쁘네요. 다른 데서 가격이 떨어진 만큼 피겨드 탑에서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쩐지 이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피겨드 탑이 아닌 모델도 있나고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구글링을 해본 결과 뭐 판매처에서 뭐 아예 그냥 뭐 피겨드 메이플이 아니고 솔리드 메이플 탑이다 이렇게 아예 분리해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본 결과 이 탑 자체가 아예 피겨드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플레인한 무늬의 메이플 탑이 있는 걸로 보아서 그 모델일 경우에는 실제로 56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겠다. 좀 다른 데서 근데 얘는 떨어뜨린 가격을 이 피겨드 메이플에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결국엔 두 개의 가격이 같아지게 되었다. 그런 건 거죠. 그래서 탑을 빼면은 실제로 이쪽이 좀 더 고급화된 스펙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판도 여긴 로즈우드 여긴 에보니 이런 식이니까 로즈우드죠. 얘는 로즈우드죠. 자 그러면 달라진 스펙만 볼게요. 네. 356이랑 달라진 스펙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탑은 오히려 얘가 고급화되는 거니까 네. 빼고 네. 다른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헤드머신이 지금 336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모델은 클러슨 디럭스 그린키 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356에는 헤드머신이 그로브 골드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판 로즈우드와 로즈우드? 에보니 이 차이가 네. 있고요. 그거 말고는 다 이제 동일한 스펙인데. 그리고 이거 다 딘레이네요. 네, 이건 다 다시고요. 저거는 사각형, 네. 네, 스퀘어로 펄이 좀 가득 들어가 있죠. 네, 바인딩. 그리고 요거 다르죠. 헤드 로고가 네, 다르죠. 헤드 로고 다르죠. 저쪽은 이제 요거예요. 네, 저쪽은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저거? 평행 사변형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이거 선생님 그 T로고. 예. 요런 데서 좀 스펙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이브한 가격을 탑에다 갖다 썼다. 와, 좋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783만 원 가격 동일하고요. 센티미터당 78,000원. 센티당 가격을 드디어 얘기하게 됐네. 요거 산 사람 뭐야? 좋네. 야, 그러네요. 우리가 아주 저렴한 뭐 10만 원짜리 기타다 그러면은 진짜 센티미터당 1,000원. 1,000원인 거예요? 네, 1,000원. 네. 와, 그러네요. 1,000원.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장난 아니네요, 진짜. 거의 100배 차이까지 네.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783만 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3.01kg, 두께는 40에 42mm, 12프레트 뛰는 79mm입니다. 네, 탑은 솔리드 피겨드 메이플 탑이고요. 그리고 체인버드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슬림 C쉐입 넥이고요. 네. 헤드머신은 클러슨 디럭스 그린키 그리고 너트는 코리안의 42.85mm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57 클래식 컴버커 2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 볼륨 2톤 3A 픽업 셀렉터 ABR1 스탑바 텔피스에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펜더 앰프 꽂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뭐. 이게 더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좋고요. 좋다. 조금 진짜 그 부담스러운 느낌 덜하네요. 네. 네. 많이 덜한데요? 불안해. 네. 야, 듀얼리스트. 저는 이게 더 고소한데요, 맛이? 네, 이게 좀 더 화사해요. 네, 화사하고. 네, 탑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탑발. 탑발. 네. 너무 저렴한 단어를 사용해요. 레드락이 오히려 좀 덜 먹어서. 네. 마샬게임 들어볼게. 시원하다. 좋은데? 많이 좋습니다. 좀 다르네요. 네. 자, 좀 공간 갤러서. 좋다 이거. 아, 와, 좋다. 이건 이따가 또 물어볼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네.
타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336을 쭉 모니터 해봤는데요. 한 줄평을 하기 전에 예. 둘 중에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요거요. 아, 저도 이거. 예. 건우는? 아, 예. 채피디님은? 처음 거? 진중한 거. 아, 방공호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1대 3. 1대 3.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100년 된 장어 소스. 이렇게 그지 국간장보다는 조금 뭐랄까 그래도 조미가 좀 더 돼 있는 느낌. 달콤하고 짭짤하고 네. 이래. 저는 지난 시간은 리얼 방공호였는데 네. 이번 시간은 방공호 컨셉의 숙박 시설, 방공 호텔. 방공 호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실제로 있나 봐요. 그런 거 있죠. 있죠. 그런 네. 특수 컨셉의 그런 네. 숙소들이. 막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반 정도가. 네. 리얼 방공호에서 방공 호텔로 바뀌었어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78.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8, 평균 78. 이리 돌아서 저리 돌아서 동점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둘 다 사운드만 1점씩 오른 점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336 피겨 더 탑 같이 보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800, 돈 800. 아니 근데 팬더 아니야 다음 시간? 팬더입니다. 야, 팬더 컷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 19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막내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마스터 263만 9천원. 이렇게 저렴할 수가. 800 막 돈천 막 이런 거 하다가 막 260만 이러니까 야 너무 귀엽다 이런 느낌. 센치당 가격이 뭐 3만원 언더야? 저거 굉장히 길어요 기타가.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예, 더 낮을 거예요. 상당히 센치당 가격이 더 낮지. 단가가 더 낮을 거예요. 에피폰 이런 애들은 센치당 가격 뚝뚝 떨어지겠네. 막 1,000원, 4,000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팬더 커스텀 샵으로 바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